AI 기자 MK 라시로가 이번 주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들을 분석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 25개 증권사에서 155개 기업의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관심이 집중된 종목은 NC소프트, 기아, SK텔레콤, 현대차, SK하이닉스 등이었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해선 증권사 7곳에서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키움증권이 가장 높은 목표가인 65만 원을, 대신증권이 목표가 58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키움증권은 디지털 휴먼 등 주요 기술력이 향후 게임과 유니버스 기반 팬 플랫폼에 적용된다면 메타버스 사업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리포트가 발표된 이후 주가가 많이 오른 곳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세아제강, LS, 아이패밀리 SC, 동국제강, 한미약품 등의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은 11일 세아제강에 대해 연내 카타르를 시작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고, 14일 세아제강의 주가는 발표 당일보다 16.9%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MK 라시로였습니다.